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최근에 언론에서 이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보도가 많이들 나타나면서 조심해야 된다,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는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내로 반등이 좀 나타나는 그런 과정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보유해수 물량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보유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탁기간의 보유애수가 예수금처럼 이제 걸어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동안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뭐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1년, 2년 단위로 우리가 이제 물량 자체를 이제 팔지 못하게 묶어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어떤 보유해수 물량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해수에 대한 부분 자체 상장일이 1월 27일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상장일 감안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7월 27일이죠. 그래서 7월 28일 날 보유해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상장 후 6개월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여기 이 물량이 상장 후 6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990만 주도 상장 후 6개월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물량과 최대주주 물량과 기간 하격분에 대한 부분이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공모가가 30만 원이었는데 상장 후 6개월에 대한 물량 부담감이 꽤 존재를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는 이제 30만 원 공모가였는데 지금 39만 원선 지금 오히려 반등을 좀 붙여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자,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던 59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죠. 예, 지금 이제 고가에 있는 부분에서 여전히 지금 매물이 상당 부분 쌓여있기 때문에 돌파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지금 보유해수 물량이 출회가 되는 부분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사실 수익권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가의 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59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 지금 35만 원까지 주가는 이제 빠져서 내려왔고, 자, 6개월 동안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도 좀더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유해수 물량에 대한 부분이 출회가 되기보다는 잠재적인 악재로 연출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은 될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40만 원선 밑으로 봤을 때는 보유해수 물량이 그렇게 크게 출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추격 매수는 금지를 하시고,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고려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보유해수 물량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욕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부담은 없지만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두 번째 기업들 한번 같이 보면요. HK 이노엔도 작년 8월 9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8월 9일 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장 후에 1년이 되는 것이 8월 10일입니다. 그럼 8월 10일 날 이제 보유해수 물량이 풀려서 나오겠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3개월과 6개월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 뭐 출회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주 6개 있겠죠. 나머지 지금 상장 후 1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장 후 2년에 대한 부분이 남았는데, 자, 1년에 대한 부분 자체가 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역량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공모가가 5만 9천 원이었거든요. 자,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노엔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주가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 그죠? 78,000원, 79,000원대 움직임이 나오다가 80,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네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고가 권역에서 꽤 많은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다중 바닥을 만들어서 하락했던 자리가 자, 요 자리가 형성되겠다, 그죠? 그럼 가격적인 이격이 지금 5만원에 발생을 했고 지금 공모가가 59,000원이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41,000원대에서 7%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오히려 이제 수익 구간이라면 보호해수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모가 대비해서 하단으로 내려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보호해수 우리 사주 물량 자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8월달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크래프톤인데요. 자, 크래프톤이 8월 10일날 상장을 했고 그럼 이제 보호해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8월 11일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장 후 1년에 잡혀있는 물량이 자, 여기 우리 사주 170만주 자, 그리고 이제 최대주 물량 800만주 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도 이제 조금씩 뭐 순차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 다 하면 한 1000만주 가까이가 되는데요. 꽤 부담이 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공모가가 498,000원이었고 자, 지금 현재 최대주주 및 우리 사주에 대한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498,000원 이후에 주가가 59만원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올라가면서 뭐 단기간에 물량에 대한 정리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23만원대까지 한번 찍고 난 다음에 21만원까지 빠졌네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방에 대한 신호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바닥 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자, 대신에 보면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올라가지 못할까요? 일단은 지금 8월 달에 있을 수 있는 물량이 출회가 되었을 때 그 유통 물량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자체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지만 지금은 물량에 대한 부분이 출회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낼지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심리가 강하다고 보고, 그러면 요건 이제 시간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현재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대, 대신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추세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8월 중순 이후는 돼줘야지만 추세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장된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기 보기보다 옆으로 이제 행보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소요 기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카카오뱅크죠. 작년에 상장을 많이 했네요. 자, 8월 6일 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보호해수물 8월 7일에 나올 수 있는데 물량이 2%인데 1300만주 정도 됩니다. 자, 공모가가 39,000원이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 추이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39,000원에 상장이 되고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94,000원대까지 한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단기에 있었던 3개월 물량과 그리고 6개월 물량은 일부 물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공모가가 39,000원이었는데 그 가격대에 비해서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7%에 대한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가 더욱더 중요한 과정이라 보고,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기업들은 바닥에 대한 신호를 한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방 후 하락기 이후에 바닥 탈출을 할 때는 첫 양봉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첫 양봉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 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바닥에 대한 신호를 받아들이기는 꽤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한번 큰 양봉이 형성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거기에 거래량도 한번 바뀔 것이다.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튀는 것을 보고, 아, 그 자리가 이제 바닥이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꾸준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은 지금 상장 후 1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공모가가 34,300원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장될 때는 꽤 이슈가 됐던 기업입니다. 자,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이제 주가가 빠져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자, 34,300원 대비해서 현재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지금 공모가에 대한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지금은 현재 매물에 대한 부분 자체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2,700만 주니까요. 그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부담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물량에 넣을 수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꽤 많은 물량이 넣을 수 있는 자리였고, 지금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이익실현 한다기보다는 이 나와 있는 물량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주주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자, 매물을 한번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떴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닥 탈출을 금방 한다기 보기보다는 매물을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단에 지금 매물이 꽤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조금 감안을 해서 우리가 매물을 반드시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적인 예로 한 가지 보여드리면, 맥스트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보호예수 물량이 7월 27일에 상장이 7월 28일에 넣을 수 있는 기업인데, 자, 요런 거는 이제 보시면 단기 뭐 1개월에 대한 물량들이 꽤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개월에 해당하는 물량이 지금 180만주, 20만주, 그리고 20만주였으니까 총 다음에 한 23만주, 24만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럼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현재 이 맥스트는 단기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꽤 많이 오르는, 그래서 48,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가 권역에서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익 실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보호예수 물량을 삼아서, 발판 삼아서 차익 실현을 나섰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주가는 빠져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보호예수 물량이 단기에 많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단기간에 빠르게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보호예수가 뒤쪽에 몰려 있으면 단기로는 큰 움직임 자체를 보이는 반면, 지금 이제 장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물량이 추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빠르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모가 된 이후에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조심성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것은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뭐 2년, 뭐 1년 6개월 이런 단위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대신 이제 공모가 대비 이제 상승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3배 내지 4배 정도 또는 9배, 10배씩 올라가는 기업들은 그 다음부터 시세가 나오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추후에도
보호회수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급등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좀 더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한번 말이 좀 꼬였는데, 자, 단기로 보호회수 물량이 모여있다 그러면 급등 이후에 주가 자체는 빠질 수 있다 라는 거고, 대신에 이후에 1년 이후에 보호회수 물량이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세력이 크게 급등시켰다면 그때 한번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추후에도 그런 대주주 물량이나 우리 사주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첫 양봉을 확인하고 타이밍을 확인하고 그때 재접근하자. 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에 대한 증가 부담감이 존재를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해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 물량에 대한 증가 부담감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락을 하는 추세라면 하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바닥 탈출을 할 수 있는 양봉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그때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공모되었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보여드리면, 딴 거 볼 필요 없고 2021년 요 날짜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년 보호회수 물량이 최근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달에 상장됐던 기업들 10월 달에 참고를 하시고, 자, 10월 달과 11월 달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보이고 K카도 보입니다. 자백신연구소도 보였고요. 11월 달과 12월 달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12월 달과 1월 달, 2월 달 이런 것들은 이제 6개월 부담감을 존재를 또 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2월달, 3월달 이런 것들도 6개월 단위니까 8월달, 9월달에 상장되는 물량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